하이 여러분들, 푸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불개미 스토리 1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들지 않고 바로 지트님께서 만들어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 게임에 나오는 꼭 그런 건데,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약 며칠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거를 한번 기다렸다가 완성이 되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실까? 여러분들 왔습니다. 바로 여기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이따가 바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불개미 탑의 주인이신 우리 지트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AS 해드리러 부른다고 왔습니다. 역시 가슴이 아프네요. 여기 태풍 붙어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쳐버렸어요. 이게 조금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우선 테이핑 해놨는데 하나하나 장인의 손길로 다시 이 탑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진짜 속 시원합니다. 진짜 겸사겸사 여기 신기한 살짝 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많이 부셔놨죠? 야, 이렇게 돌려주신 김에 한번 보자면, 여기에 개미들이 많긴 많은데 나용이라든지 뭐 그런 건 1도 안 보이네. 야, 굴을 왜 뚫어놨냐 얘들아. 오, 저 여러분들, 저 지금 방금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트님께서 뚜껑 열어놨네요. 예, 개미야 들어가라. 날라가 버렸네. 자, 여기에 보니까 탑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된지 몰랐는데 이거 진짜 불개미 친구들이 뚫어놓은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제 생각에 이게 하이브 있겠네. 이 정도 구멍이면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와, 깔끔해졌다. 역시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오, 여기 불개미. 어디요? 네. 지켜드릴게요. 어.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지트님께서 AS 해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깔끔해졌네요. 이야, 완전 새거 됐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바로 새로운 테마파크인, 바로 오늘의 주 컨텐츠인 바로 짜잔! 소환사의 협곡을 소개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지금 여기 보시면 블루티 그리고 중앙 이제 미드를 지나서 여기 레드티 있습니다. 그 지트님, 그 혹시 롤 하시나요? 저는 골딩. 어? 아, 저보다 한 단계 위? 자, 이거 이렇게 개미집을 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한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와, 저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여기는 사실 애들이 뭐 살아가거나 하는 습성을 잘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말 그대로 테마파크, 네, 테마파크 특성 살린 건데, 와, 발음 보세요. 야, 쌀벌해요. 야, 여기 보세요. 넥서스랑 이 쌍둥이 타워, 클라스. 파괴했습니다. 아, 저기, 저 구멍, 저기 혹시 저기로 불개미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 보통 게임을 시작하면은 팀캔들이 이제 여기서 보통 시작을 하니까 개미들도 딱 저기서 나옵니다. 와, 그래서 보니까 여기 구멍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텨주세요. 아, 뚜껑 이렇게 있네. 깔끔. 오, 이거를 이제 지트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거를 바로 여기다 연결할게요. 여기다가 연결해 가지고 여기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통 저는 레드팀 많이 걸리니까 레드팀으로 넣어가지고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루팀 호수는 연로 라인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멍으로 막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럴 줄 알고 이제 지트님께서 여기 연결구까지 이제 큰 그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소환사의 협곡을 이렇게 천하제일 불개미탑이랑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롤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발음 못하는데 그래도 나름 실버거든요. 아이언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불개미탑을 제가 나중에 이 안에다가 먹이를 주진 않기 때문에 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런 식으로 불개미 테마파크를 여기다 어울리게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쫙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하나하나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불개미 키우시는 분이 있죠? 예, 엔츠캐나다님. 근데 아마 이렇게 게임 속에 이렇게 지형을 갖다 놓은 이런 집은 없잖아요. 세계 최초 클래스. 아, 그 다음에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가 있죠? 이거 뭐예요? 손에 들고 있으신 거? 이거 뭐죠? 정글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르님께 어울릴만한 또 챔피언 두 개를 선물 만들어 왔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보인다! 오! 네, 제가 한번 이거 잠시 까볼게요. 뭐야 이거? 오! 도리뱅 오! 곤충 챔피언 두 개를. 와!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그 카직스? 야, 카직스랑 오, 이거 승리의 앨리스 같다. 야, 여러분들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타란툴라. 야, 오늘부터 저 이제 정글만 갑니다. 야, 아, 이거 이렇게 올려두면 되나요? 네, 그렇게 올려두시면 돼요. 아니면 저 안에다가 나중에 넣어놓으셔도. 와. 나닮은 것 같기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너무 마음에 들죠. 아, 보시면은 여기 타란툴라 닮은 앨리스. 이거 3D 펜으로 하신 거죠? 3D 프린터로. 아, 3D 프린터로. 네네, 3D 프린터로 뽑은 건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소환사의 협곡에 챔피언까지 들어갈 줄이야. 님,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한데. 네, 좀 바로 보시죠. 알겠습니다. 지트님이 설치해주고 가신지 무려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바로 이 협곡은 어떻게 될 수 있냐? 카직스 너 탈 주냐? 여기 올라가 있어라. 자, 오! 요! 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 협곡에 지금 접속하려고 그 게임 찾기 중 하고 있는 우리 닮았네요. 사실 이 소환사의 협곡은 이 테마를 잡기 위해서 그냥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 먹이를 준다던가, 여기를 뭐 쓰레기방으로 만든다던가, 여기를 뭐 황토를 깔아서 화이보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여기다 접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 우리 수고해주신 지트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짜자자자. 지금 애들이 지금 여기 챔피언 나오는 부분 있죠? 이 구멍으로 해가 애들이 막 들어왔는데 지금 몇 마리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댓 마리? 한 열 마리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 5대5인가? 야 애들아 뭐하냐? 게임 시작했다. 올라가 발음 먹어라. 현재로서는 제가 이 불개미 테마파크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엔츠캐나다님이 하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츠캐나다님은 환경 생태에 맞춰서 세팅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곡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불개미 탑도 만들게 되고, 뭐 해저 터널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한 번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불개미 집 야생에 있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솔잎이랑 낙엽이 섞여 있는 흙을 좀 퍼왔는데, 와 진짜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평평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한 군데만 몰아놨었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치트님에게 몇 번 부탁을 해서 이렇게 협곡도 만들고 굉장히 좋게 만들었는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똥손이지만 다음번엔 진짜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상은 넓고 책임은 많다. 생생.